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 있죠. 여자친구든 어떤 여자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면 결혼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필이 딱 꽂힐 때가 있죠. 연애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도 조금 있긴 있어요. 연애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근데 뭔가... 이게 왜 안정감이야? 안전벨트야 이거? 나 아 나?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안정감을 왜 여기 찾냐고? 어깨가 나? 넓으니까. 아 어깨가 넓으니까 잠깐만. 안정적인 나. 남자다 나. 아, 뭐. 그거는 인정. 안정감 안정. 아야 이게 아니고 여기 아니야 여기 살짝만 이렇게 에어백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의 제일 큰 차이는 이상형이냐 아니면 안정감을 주느냐. 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외적인 게 크게 요소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내적인 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 되게 말씀을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뭔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몰라. 네. 애기들한테 되게 잘해주거나 애기들 좋아하는 모습 보면 되게 저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정말 애를 진짜 사랑으로 보살필 것 같구나라는 느낌 들 때, 저는 그럴 때 조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외적인 걸 연애를 많이 본다면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좀 듬직하고 안정적이고 경제력 있고 중요하죠. 결혼에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요소고. 저는 근데 약간 연애하고 싶은 남자에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잘 아네요?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그건 아니에요. 항상 여자를 불안에 떨게 하며 그 말이 아니에요. 뒤통수로 언제 때릴지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 양심은 있네요. 이 친구 외적으로 뛰어나가는 얘기죠. 얘기는. 그러면 결혼에 대한 로망,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블랙퍼스트가 차려져 있고 아침화를 메고 이렇게 나나나 요리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 정말 행복할까. 아 이런 애랑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확실히 왜? 지가 블랙퍼스트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부인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요리하고 블랙퍼스트 차려. 그래. 이런 가부장적인 이 마인드. 아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하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 삿대질 하지 맙시다. 그걸 바라게 됩니다. 삿대질 하지 맙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로망이 있냐. 와이프가 집에 쉬고 있으면 따뜻한 물 떠다 놓고 발 가서 씻겨주고. 뻥이나 그러겠다. 샤워하기 귀찮다. 그럼 샤워 대화를 큰 걸 사와. 이렇게 갖다 주고 다리 마사지 해줘. 새벽에 산 딸기가 먹고 싶다. 그럼 산에 가서 딸기를 따오고. 전 이게 로망이에요 진짜로. 와이프가 원하는 거를 해줬을 때 와이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때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나 방금 생각났어. 진짜 기둥 오빠라면 예를 들어 내 와이프야 오빠 나 산딸기 먹고 싶어 날 떨지 들어가서 쳐자. 아 날 떨지 말고 들어가서 쳐자. 진짜 실수 제대로 하시네요. 저는 워낙 친구 같은 연애, 친구 같은 교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친구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거를 진짜 로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 모든 지갑, 돈, 와이프한테.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핸드폰 반납. 약간 이런 생활? 제가 꿈꾸는 로망? 진짜 오빠들 지금 20대 후반이잖아요. 지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때가 있을까요? 있죠. 문득문득 있죠. 있죠. 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웬 망언이냐. 아, 우리의 인생은 창창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요즘 따라는 약간 예전같이 막 불타는 연애보다는 안정감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여유가 있었어. 일적으로. 지금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안정을 찾고 싶은 것 같아. 요즘은 여자를 볼 때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보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데 그렇죠. 이쁘고 섹시한 여자들 예전만큼 그거에 몰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결혼할 나이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예를 몇 개 뽑아왔어요. 오빠들이 듣고 20대 후반 남자의 입장에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아 후반인가요 지금 벌써? 중반으로 합시다. 중반. 중반이야 우리 근데. 네. 첫 번째, 가족애가 넘치는 여자를 봤을 때. 아 좋죠. 가족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때 나에게도 진짜 많은 사랑을 주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주겠구나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 보면 열을 난다고. 배우자가 가족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그 좋은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죠. 나랑 결혼해도 진짜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겠구나. 가정이 되겠구나라는 거. 두 번째,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 여자인 걸 알았을 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때.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1순위, 대화가 통하는 사람. 다를 순 있으나 그걸 맞춰가려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면 달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너무 다른 환경에서 두 사람이 만나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내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하는 그게 안정감의 일종이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있어주는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희 이제 망해요. 그래도 내 곁에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거지. 그러면 진짜 고맙죠. 고맙고 나도 이 사람을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줄게. 이겨내주겠구나. 같이 이겨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지지해주겠구나. 응원해주겠구나라는 생각. 날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 유흥을 많이 즐기지 않는 여자. 이거는 남자나 여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맨날 술 먹으러 가고 그런 껀덕지를 맨날 만들 만한 일을 해. 뭐 술 먹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댕긴데 밤에. 그럼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싸울까? 안정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똑같은 그렇지. 것 같아. 그거를 이해 못 해줄 건 아닌데 그냥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뭔가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느낌적.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그 feel? 이게 저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점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야겠다로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안 꽂히더라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 딱 처음에 봤는데 머릿속에서 벌써 결혼까지 한 거야. 딴딴따란. 매번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매번 그래. 야, 너 그 느낌 너 느꼈는데? 아, 이런 느낌이었어? 아, 너무 흔해가지고. 결혼식을 나 한 17번 했는데 그럼? 로맨틱한 친구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오빠들 봤을 때 아 진짜 이런 여자랑 결혼하기 조금 힘들겠다. 진짜 지금 말한 거에 딱 반대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반대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딱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근데 대화 안 통해도 연애하기는 엄청 좋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난 약간 구속받고 집착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술 처먹지 마, 여자친구 만나지 마, 뒤져. 이런 또 나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속이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날 이렇게 해주네? 내가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연애와 결혼은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연애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뭐 연애로 갔다가 결혼은 갈 수도 있겠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한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든 여자든 이성과의 관계가 깔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신뢰가 안 가죠. 결혼하고서도 이런 일이 안 생길까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기도 오빠가 좋아하는 명수형의 한 말이 있어요. 결혼과 죽음은 늦을수록 좋다. 명수형의 한 말이면 팩트에 가깝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결혼은 제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거의 성경책 수준으로 오늘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저희가 얘기한 게 꼭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렇게 해야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말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지금 저희가 말한 전제들은 여자 남자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는 무조건 그래야만 합니다. 여자는 이래야 결혼하고 싶어요 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느낌이 다르다. 둘이 반대는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는 또 저희가 진짜 남자들이 연애하고 싶어하는 여자, 결혼 말고 연애하고 싶어하는 여자에 대해서 콘텐츠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당장 그리고 우리 케찹이들 중에 결혼을 할 예정이 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또 결혼식 사회 기깔나게 잘 보거든요. 가서 결혼식 사회 보겠습니다. 단가만 맞는다면.